요, 다, 요. 핫추핑, 핫추핑. 다이나 공연 보러 왔을 때. 신비, 신비. 시크릿, 주주. 은비, 까비. 번개맨.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면, 은안남맨. 예. 은안남맨. 어, 엄마 발음 닮은 것 같은데. 야하! 엄마 설거지 할게. 옆에서 엄마 설거지 잘 안 시켜봐줘. 나중에 가은이도 설거지 같이 하자. 어? 나중에 가은이도 설거지 같이 하자. 설거지 다 먹었어? 응. 뭐 먹었어? 6시에 먹었지. 가은아, 이 목소리네? 이 목소리네? 가은아. 이 목소리네? 가은아. 아빠? 야하! 설사 똥 땄다! 아니! 똥 땄다! 똥 싸서 기분 좋아? 냄새 말고 똥 좀 빨리 치워라! 얼마나 쌌을까? 어? 우와! 어디 축제가? 아니! 어디 축제가 나왔어? 야하! 가은이 한글 계실? 아, 미영. 아, 미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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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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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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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안녕! 가은이 한글 교실, 다음 시간에 안녕! 야하! 가은아,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와, 엄마 얼굴. 와, 엄마 얼굴 어딨어? 여기 있네, 엄마 얼굴. 엄마 얼굴 여기 있다. 수리 중. 열심히 고치세요. 야하! 오, 소라기 가온. 오, 네. 역시 아빠 닮아 못 먹는 게 없네. 아, 맛있어. 끝맛을 끊을 수가 없어. 오, 이쁘다. 현아, 이빨핑 조심해. 이빨핑. 야하! 오늘 저희한테 정말 안 어울리는 행동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 뭐죠? 호캉스라고? 아, 진짜 저희랑 안 어울리는 건데. 애 키우신 분들 머리 못 가니까 이런 거 자주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어울린다. 이빨. 어. 이빨 보고 여기 주셨나봐. 오, 야 여기 살자. 야 여기 살자 가은아. 야 일어나 뽀뽀하지 뭐 하는 거야 가은아. 눈 담아야지 지금 자고 잘 때가 아닌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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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수영을 한다고. 우와. 잠깐만요. 야. 소독차 소리. 집인가요? 연말이 좋은데요? 가은아 미안해. 내리면 가야 돼. 돌아가야 돼요!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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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쳐다봐? 야 다시마게 쳐다봐. 잘 논대. 야하! 가은이가 잠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럴 거면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뭐 한 거야 이거? 아니 가은이가 낮잠을 잘 못 자니까 칭얼거리다가 이제 잠들었어. 한가은이 뽀뽀 많이 했을 때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지금 웃기게 생겼어. 너도. 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5시 10분이고 저는 6시 반에 잠을 자야 되는데요.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수영장 가야 되는데 가훈이가 여기서 잠들면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통잠 자기 전에 수영장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시간 없어 빨리 뽕뽀 보러 가자. 야하. 오, 감사합니다. 천천히. 귀여워. 귀여워. 내 눈물 나게 귀여워. 몇 살이에요? 네, 18개월 좀 남았어요. 와, 엄청 크다. 지금 4개월이에요. 아, 그래요? 안녕 해봐. 안녕. 얘가 겁쟁이에요. 얘는 모터홀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 얘도. 아직 모터 올라가지고. 조수아, 니모. 아, 조수? 옆에 조수 아니야, 조수? 문어 많이 와, 니모. 어, 잡아 먹으려 그래, 돼지가. 야하! 글로리 하고, 막수. 귀여워. 변직기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약간 모유수유 하는 느낌으로 후딱 벗고 있거든요. 상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건 저만 볼게요. 야하! 다원아, 잘 자. 우리 진짜 재밌었다. 사랑해. 우리 내일 더 재밌게 놀자. 잘 자. 불 꺼야 자. 불 꺼야 돼. 불 꺼주세요. 야하!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가훈이 자라고 불을 껐는데요. 저 친구 꼭 자기 전에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자더라고요. 근데 호캉스가 이게 맞아요? 아까 수련장 한번 말고는 계속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둠 속에만 있는 게 호캉스예요? 나도 처음에 봐서 이게 맞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저 친구 잠들면 불 약간 켜서 먹자. 네, 알겠습니다. 야하! 근데 불을 못 켜는데 어떻게 먹어? 여기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깊은 잠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 호캉스 맞아. 숨소리가 너무 커. 야하! 예! 우후! 이제 호캉스 같다. 그렇지. 근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맞지? 집에서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알지? 이렇게 몰래 먹는 게 더 맛있어. 다원이 몰래.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저런 어린애 있으면 이렇게 여행 다니기 힘든데 이렇게나마 여행 느낌을 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할 시간 먹을게요. 맛있어, 맛있나?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래서 호캉스 오나봐. 다른 사람들도 호캉스 할 때 이렇게 밥 먹는 거 맞죠? 다 이렇게 먹는 거잖아. 진짜? 진짜. 하나 더 시켜도 되니.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일 공감되는 말 거잖아. 절대가 제일 예쁘다고. 너. 가훈이는 뛰어서도 예뻐. 언제 자? 애기 없으신 분은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애기 키우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나아요. 애 키우시는 우리 동지분들은 건강하실 겁니다. 집에 있으면 어제가 오늘인지 그저께가 오늘인지 매일 똑같은 하는데 이렇게나마 부부가
또 바람 쐬고 기분 좋아지잖아. 그냥 차가 엄청 막혀도 밥을 편하게 먹어도 이렇게라도 나오는 게 좋아요. 전국에 계신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화이팅. 야하. 아니자. 아니자. 응? 응? 천사가 돌아왔어. 나만 좋으면 돼. 야하. 낯선 곳이라 그런지 밤잠을 설친 가온이다. 배가 떠버렸다. 콩스 이거 맞아? 집에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원래는 오늘 남산이다, 백화점이다 이렇게 돌아다녀 올 생각이었는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엄마보다 좀 자야지. 새벽에 4번을 깨가지고. 이게 집이면은 시간차 두고 가는데 손님들 피해 받을까봐 그래서 안아주느라고. 뭐야 왜 이렇게 얘는 쌩쌩해. 그래도 조심히 신청했으니까 조심히 먹으러 가볼까? 응, 뽑아야지. 잠을 잘 잤음. 아 조식 맛있게 때릴텐데 잠이 부족하니까. 아 조식 이거 자고 싶다 얘. 야하. 아 너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잠이 좋았어. 야하. 소리 치는 거 맞아.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조용히 있는 상가원씨 언제 뿌잉할지 몰라서 빨리 먹게 되는 거 공감? 가원이 데리고 호텔 조식 먹기 대 성공. 이거 호캉스 맞죠? 호캉스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야하.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쉬자 하고 짐 다 싸니까 이제 자버리네. 아니, 우리랑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냐? 다시 올 거예요, 호캉스? 할머니를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